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약 100만 건 넘는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중에서 30만 건만 소송이 진행되고 70만 건은 변호사 비용 때문에 포기한다고 하는데요.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셀프 소송을 도와주는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무료라고 하는데요. 전상민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안산 법원 검찰청 앞 거리. 다소 엄숙해 보이는 변호사 사무실들 사이로 편안한 분위기의 널찍한 카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산에 있는 한 로펌이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사무실들이 입주한 빌딩 1층 130평을 커피향이 흐르던 편안한 카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하는 낯설고 어색한 변호사 사무실들. 시민들은 빌딩 1층에 위치한 카페에 들려 누구나 무료로 커피와 빵을 먹으며 다소 긴장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법률 서비스 이용과 상관없이 편안하게 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인 셀프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카페에는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준비되어 있으며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약간의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비싼 법조 빌딩 1층을 시민들을 위한 무료 카페로 바꿀 수 있었던 건 법무법인 온누리 양진영 대표 변호사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교회 장로이기도 한 양 변호사는 누구나 편안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온누리 로카페는 코로나19로 이용해 제한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법률 서비스를 받는 안산 시민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법률 사랑방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법이 사회에 굉장히 친숙할 수 있다.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법치주의라는 게 실현되려면 법이 누구라도 이렇게 그 범접 불가한 게 아니라 편안하고 또 법을 아는 게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거리감이 있지 않다 이런 걸 전파하는 데 저희가 좀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온누리 로카페는 시민들이 소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편안한 법률 서비스 공간으로 꾸준히 제공될 예정이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상담센터, 한글어학당 등의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